우리 전통 문화와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자자자 잠깐 이 소리 듣고 놀라지들 마세요. 밟어 꽉꽉 밟아주라고. 괜찮아 막 밟어. 네, 이 꽉꽉 밟아주라니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밭의 보리는 아주 좋아한답니다. 보리싹 올라온 걸 지근지근 밟아주기. 엄마 따라 보리 밟던 아이가 콩콩 이 보리 밟으면서 아 걱정이 태산입니다. 엄마, 보리 밟으면 죽잖아. 그런데 이 보리는 밟아줘야 뿌리가 더 단단히 내리고 웃자라는 것도 막아주거든요. 밟을수록 건강해진다면서 보리 밟기 하는 가족들이 이걸 봅니다. 그 모진 겨울도 이겨낸 보리싹. 밟아도 상책이 조금 생겨도 기운 차려 다시 쑥쑥 서는 보리싹을 보며 이 농부가를 불러봅니다. 자, 임정란 명창의 소리로 경기 소리 풍년가 들어봅니다. 탕동 놀이를 가자.
사랑채 뜰하게. 오랜 우리의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 뜰하게 자리입니다. 이 반지와 가락지를 노래한 지환부란 옛 가사를 잠시 돌아볼까 하는데요. 성종시대와 연산군 시대에 살았던 이총은 지환부란 이 반지의 노래를 남겨서 신의를 지키고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반지의 노래, 주인공은 절대가인이었습니다. 이 절대가인은 하늘이 점지한 천생연분이 언제 나타날까 기다립니다.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미모를 가졌던 이 절대가인, 끝없이 기다립니다. 반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오길 기다립니다. 이 절대가인이 반지를 보면서 하는 약속은 그 사람이라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고 다짐을 또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목숨과도 바꿀 정도였을까요? 이 반지의 노래에 나오는 절대가인은 해가 지는데 이 대나무 곁에서 기다립니다. 일편단심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밤이면 또 바느질에 옷감을 짭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그 사람을 위해 자수를 놓고 옷을 또 만들고요. 살다 보니 모모한 사내들이 유혹을 하고 소매를 끄잡아 당겨도 단호하게 당신은 당신 집으로 가시오 거절합니다. 역시나 일편단심 변함없지요. 아버지 대신 노를 저어서 고관대작 건너게 했던 이 청릉대 백사공처럼 아버지 목숨을 구하고 정절을 지켜서 훗날 부부가 서로 만나서 한 나무로 얼크러져 열리목이 된 사연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밖으로 아름답고 안으로 솜씨며 글공부며 덕성과 정절까지 갖춘 그 절대가인이 기다린 한 사람은 반주를 졌던 바로 그 사람이었겠지요. 이처럼 옛 사람들에게 반지란 사랑의 약속이면서 또 목숨처럼 소중한 믿음이고 하늘이 맺어준 딱 한 사람, 천생연분 증표인데요. 제가 오늘 결혼식 올린 바로 그날입니다. 이 반지의 노래에서 기다렸던 천생연분 만나 이 사랑과 행복을 약속한 날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오래오래 반지에 새긴 사랑과 언약대로 행복하게 보람있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자, 대박나는 흥보가 만나봐야죠. 흥보가 가운데 박타령, 돈타령, 안숙선 명창과 저 남상일의 공연 실황으로 만나봅니다. 벌어졌는디 흥보가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박속은 횡 비고 웬 괴 두 짝만 룩 붉어지거나 흥보가 기가 막혀 아요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뼈가 있다더니 저런
아 어떤 무지한 도적놈이 박속은 싹 다 긁어다 먹고 염치가 없으니까 남의 집 조상께만 훔쳐다 넣어놨구나. 아 여보 마누라. 예. 여보 마누라. 예. 이거 관가에서 알면 큰일이 날 것이니 갔다가 버리소. 아이고 여보 영감. 팥통 속에서 나왔으니 우리 한번 열어놔 봅시다. 아이요 뭐라고 글씨가 쓰여있네요? 박은 곳이 개탁이라 하고 쓰여있어. 아 이거 날들어 열어보라는 말인데. 한번 열어보시오. 아하 아 요새 여자들이 통이 그냥 더럽지만 허단 말이오. 아 요새 여자들이 더 무서워. 아이고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어서 한번 타봅시다. 흥보가 한계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몰. 또 한계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다 뜯들어 있었다. 흥보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휘머리로 한번 떨어비어 보란디. 얼씨구. 만화기영
때는 조선 선조 11년 강사상이 위정표슬에 오르자 그의 아들인 강서가 걱정 근심에 쌓여 있었으니 어찌된 일인지 강서의 집안 속을 들여다봤는디. 아버님이 우의정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나가겠다니요. 왜 지방입니까? 이렇게 좋은 때. 이번 생신잔치 해드리고 내려갈 작정이요. 글쎄, 어째서 지방지방 하십니까? 아버님이 정승에 오르셨으니 승지벼슬 벗어날 기회 아닙니까? 부인은 잠자코 따라오시오. 이런 때 한쪽이라도 몸을 낮춰야 사는 법이오. 무슨 말 못할 사연이나 죄 지은 거라도 있는 겁니까? 어허, 나를 알면서 하는 소리요. 그만둡시다. 오늘 생신잔치 음식도 과하지 않도록 내시오. 집안에 이런 경사가 없는데 어째서 저러시는지. 아유, 이러니라 손님들 오시겠구나. 서둘러야지. 이런 날 고기라도 넉넉히 대접해야지. 사오라! 아이고, 아이고, 정경부인, 승무님, 감축드립니다요. 아, 이런 경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의정에 오르시다니. 우리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요? 어서 드시게나. 먼 길을 오느라 고생 많았네. 아이고, 고생이라니요. 그냥 올라오면서 수시로 그냥 우리 숙부님이 우의정 강사상 영감이시오.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는가. 아이고, 아이, 말을 해놓고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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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아, 어여 들어가 인사 올리게. 응? 아이고, 우의정 나으리, 정인원이 감축드립니다요. 아유, 대감, 말이라도 한마디 하시지요. 또 입을 닫으신 게요? 저, 우리 우의정 대감 말 안 하기로 이 팔도에 소문난 분인데 아껴야지요. 예, 아껴야지요. 아, 이놈한테 말할 기운 아꼈다가 영의정 올라가셔야지요. 어야, 동상 강서, 동상 자네도 승진해야지. 형님, 말씀이 과하십니다. 이런 소리가 바깥에 잘못 나가면 아버님 허물이 될 것입니다. 아유, 이 좋은 날 우의정 대감 외숙분 아니, 지가 뭐 내놓고 이 벼슬감투 달라고 하겠습니까요? 이보게, 자네보다 더 가까운 친척한테도 말씀 없었네. 아이고, 영감. 아, 그래도 이리 찾아왔는데 아, 거 눈도 좀 뜨시고요. 아버님, 소자는 억울합니다. 아, 왜? 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오늘같이 좋은 날? 아버님, 경연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주상전하 앞에서 나라의 대학자들, 고관들 모여서 책을 놓고 학술을 말하고 고견을 드러내는 자리 아닙니까? 그 경연장에서도 말씀 한마디 안 하셨다니요. 야야야, 승기동생, 나가 들은 바로는 주상전하 앞에서 책을 놓고 토론을 하는디 우의정 대감께서는 좌울, 좌울 졸아불었다고든디. 이것 보십시오. 바깥으로 이렇게 말이 부풀려 나돌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상전하 앞에서 좌울좌울 졸았다 소리 나오게 하십니까? 예? 아버님! 아유, 설마 헛소문이지? 주상전하 앞인데 졸다니 누가 그런 헛소리를 나불대든가. 맞다, 내가 졸았다. 아이고, 아이고, 대감! 아버님, 정말 아이고. 주상 앞에서 졸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래도 멀쩡하잖아. 이게 태평성대 아니고 뭐겠는가. 아이고. 아버님, 주상 앞에 낮잠 자러 가셨습니까? 아주 돗자리 들고 가시지요.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대감, 또 졸았다가는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글쎄, 전 나보다 똑똑한 젊은 학사들이 알아서 잘들 하는데 내가 왜 끼어들어 초를 치고 그래? 이것도 하늘의 운수대로 가는구나, 정해진 일이구나, 그냥 냅둬야지.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릴 건 가려야 하고
맞다 틀렸다 말씀은 하셔야죠. 이름이 말을 하면 아버지 대신 하는 말이냐 그럽니다. 차라리 지방으로 내려보내주십시오. 그런다고 지방이라니. 지금 승지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지방 소리야 또. 안 그렇습니까 대감? 엄마, 아이고 엄마 다시 또 코를 만지시는구만요. 응? 이 대궐에서도 왼종일 코만 만지다 오신담서요. 괜찮아요? 아 그렇게 코만 만져도 우의정 영의정 하실 건데 만지셔요. 만져. 우리야 그냥 줄줄이 출세하면 되잖아요. 만지세요. 저기 깨끗한 코수건 들여서 코수건. 여보게, 조카까지 놀리는 건가? 아, 말 안 하고 우의정 되셨다고 그냥 코쟁이 정승 소리 난 지가 언젠디. 맘 놓고 그냥 코 만지셔요. 아, 주상 전화도 없는디. 대감마님! 마님! 큰일 났구만요? 사오라. 아, 왜 무슨 일인데? 잔치상에 고기를 많이 썼다고 지들을 끌어간다잖아요. 나와 보셔요. 지들이 끌려가게 생겼구만요. 아이고, 우의정 생신 잔치인데 누가 감히. 아, 저기 영감. 글쎄. 아니, 대감. 아유, 황소 잡지 말자 말자 했더니 어쩝니까. 법대로 해야지요. 더 욕먹습니다. 아이고, 와서. 아, 그런다고 우리 집 노비들 끌려가야 말이 되는가? 영감, 저거 좀 막아주셔야지. 아이고, 왜 코만 만지고 있어. 어머님, 이건 법대로 가야지. 더 이상 욕먹으면 집안이 온전치 못할 겁니다. 제발 법대로 하게 놔두십시오. 선조 11년 무렵 있었던 우의정 강사상과 그의 아들 고사인데요. 아버지는 말을 아껴 코만 만져도 정승이 됐고 그 아들 강서는 할 말을 하고 살자 나선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의정 강사상은 실록에서도 코만 만지고 말이 없었다. 대신 부정이 없고 청렴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아들 강서는 임진왜란을 예언했을 정도로 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선은혜, 신범식, 우성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가 진국명산 윤진철 명창의 소리로 만나봅니다. 진국명산 안양 봉이요 청천상출 근무용마거병은 흘리퍼용 폭주로 삼가용 기암은 후이지 남한 잠두로닥 좌룡낙산 우호인왕 서색은 반공응상 구린댁 숙기 종령 출인 거리락 미제락 동방 산하지고용 성대 태평 관문물 만만세지금 탁미락 연풍코 국태 미난 허역 구추항구 단풍지절읍 인유 건을 연악특림허용 취포반안허용 감격군은호리락 난산송맥 우루장창 한강주수는 호호양양 주상전하는 차산 수하같이 성순무강삭 사르봉수갈토록 천천만
만세를 태평으로만 누리면서 우리도 일민이 되어 강구연호적 격양가를 부르리라. 연관이 반이나는 끊으면 무게와 공명은 세상 사람들께 모두 다 재원하고 가장 아무데나 비상대할 적은 영당을 가리오. 오간 발작으로 황항루만 금집을 짓고 유정한 진국 본인과장으로 모두 다 이러들 안재오. 뿌리 깊은 전통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김이아 리포터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문인 화가인 우송헌 김영삼 화백님이 전해주신 전통사랑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그 저 국악 발표회에 갔는데 한 장르가 대금 연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장르 중에서 그 대금이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내 바로 내 눈앞에서 이렇게 부는데 너무 멋스러워가지고 바로 테이프 사가지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은 그런 울림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간절한 그런 느낌.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고 때로는 한이 주저리주저리 열리는 것도 같고 정말로 내 마음을 이렇게 그 한스럽게 표현하면서도 아름다움이 자리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좋아서 또 우리 내가 하는 작업하고 참 맞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제 작업실이 산속에 있다 보니까 대금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면 내 몸과 또 내 손이 함께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그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금 연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한번 빠져보면 봄직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현대인들도. 그래서 깊숙이 자기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단 고저가 있으니까 그러한 울림이 또 붓속에서도 일어나야 생명력을 이제 전달받을 수 있으니까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이 하여간 서로 일맥상통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예술은 다 한 길로 통하는 것 같아요. 다 그 소리에도 그런 것들이 궁상각추가 있고 뭐 우리 글씨나 그림에서도 그런 그 농담이나 강약의 필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 화백이 그동안 문인 화가로 활동해 오신 이야기와 또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전해주신 말씀 또 들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기초에 대한 그 이해를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가지고 아쉬움이 많아요. 소년 문장은 있어도 명필은 없듯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손이 따라줘야 그 머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손으로 붓을 움직여야만이 자기 그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천작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는 우리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합니다. 지금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주가 있다라는 것은
조그만한 것이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열심히 늘 붓을 가까이 하는 삶이 좋은 작가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장르도 마찬가지지만 문인화의 영원성은 끝이 없기 때문에 완성했다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일생을 보면 부단히 변해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대나무를 테마로 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한 대나무를 그 한번 또 펼쳐보려고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은 문인화가 김영삼 화백의 전통사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가야금 3중주단 아라의 연주로 본조 아리랑 들어보겠습니다.
고향 나루터. 우리 향토랑 지역 찾아 나서는 고향 나루터. 오늘은 저 아래 제주도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그 지금 제주에선 바람의 신 영등신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제주 땅 이 바람의 신으로 전해온 영등할망을 모시는 민속놀이인데요. 이 제주가 바람이 많아서 그 바람을 막으려고 또 돌담이 많고요. 그 모진 바람을 헤치며 바다로 나간 여인들도 많고 그래서 삼다의 섬이라 했던 거죠. 큰 바람은 태풍이 되지만 이 때 맞춰 오는 바람에 이 비가 내리면 그건 풍년드는 조짐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바람신 이 영등할망 잘 모셔야 했던 겁니다. 음력 2월에 바람신 영등할망이 제주도로 들어오는데요. 양력으로 치면 3월 중순께 우도로 갔다가 제주 곳곳을 돌아 떠난다고 합니다. 이 영등할망이 제주 땅을 돌면서 밭에는 씨앗이 잘 자라게 해주고 바다에는 온갖 고기들이 잘 자라게 해준다고 믿었거든요. 이 지난주에는 제주 한림읍에서 영등할망 축제를 또 했고 오늘은 제주 함덕리에서 영등할망에게 풍년과 풍어를 비는 민속 잔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감수강 감수강 영등할망 감수강 남제주로 오는 손님 북제주로 오는 관광객 그저 하늘길 안심들 하고 바닷길도 무사고로 손잡고 없어예 놀다 놀다 춤추며 갑서예 감수강 감수강 영등할망 풍년 풍어 점지하고 감서예. 네, 올해 제주에 큰 바람 없이 오곡백곡 잘 자라고 고기도 풍년들게 이 남상일도 같이 빌어봤습니다. 27일 제주 하례리로 30일 건입동을 거쳐 떠나게 될 제주 바람신 영등할망 제주 안전과 이 행복을 같이 한번 빌어봤습니다. 제주 민요 우럭삼촌 제주에 사시는 김성경의 여러분의 노래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럭삼촌 등심 없어 지난밤에 꿈을 보나 세바농도 입에 물어 뵙대다 훌쳐도 뵙대다 대구덕에 점도자 뵙대다 강도 칼도 옆이차 뵙대다 눈살도 맞아 뵙디다 한불도 좋아 뵙디다 절도 삼배 맡아 뵙디다 술도 삼잔 맡아 뵙디다 빛나른도 처마한게 훌쳐도 가는고 훌쳐도 가는고 옛날 옛날 시집살이 어제는 안 친정 어멍이 는 말씀에 시집이 가면 말몰랑 3년 귀마강 3년 눈어두강 3년 9,100년만 사람 지면 사라진 데 너나
거엔 거라도 속소매연 살아가난 시어머니가 허는 말씀 답답해연 못 살기엔 아들 거라 정에 돌아가 볼랜 이어간다 친정들에 돌아간 오래는 뻥은 낮았던 뻥뻥 흐멍 담무탈에 올라지는 금에 말고라 가는 곳 말고라 가는 곳 꽁꽁 장서방 어떤 어떤 사람들 종종 부리를 신우이나 주고 덕덕 놀게를 주고 설진 뒷다리를 시아방이나 드리고 간장 섞고 속 썩은 가시미를 인광 내놔 먹겠 허나 남편님은 돌아안 돌아오른 잘 살아가는 곳 잘 살아가는 곳 전통사랑 초대석 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주 반가운 초대손님 모셨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이시자 이 400여 장이 넘는 음반을 내셨고요. 또 국내는 물론 해외에 걸쳐서 총 5,000번 넘는 연주를 펼쳐오신 우리 시대 전설 중 한 분이십니다. 아,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생강 명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잘 지내셨죠? 예. 네. 우리 이생강 선생님 하면 우리 국악은 몰라도 아, 이 대금의 일인자 그리고 뭐 관악의 귀재라고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선생님은 이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죽신 그러니까 대나무 신이 들린 분이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그 추운 날에도 연주를 하셨죠. 예. 네. 이 선생님 뵐 때마다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시는지 참 궁금해요. 선생님 건강 괜찮으시죠? 예, 저는 뭐 대금만 불든지 피리 불든지 부는 악기를 항상 뭐 이런 맛에 두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나이 먹는 것도 모르겠고 뭐 아픈 것도 끝나고 나야 아프든지 그렇지. 네. 네. 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선생님을 뵈왔거든요. 그때도 역시 명인으로서 이렇게 활동도 해오셨는데 지금 현재도 연주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제가 얼핏 듣기로는 주무실 때 머리맡에 대금을 두고 주무신다고요. 예. 왜냐하면 또 잡음도 나고 네. 좀 잠잘 때 되면 또 이렇게 예, 이 또 비몽사몽가인가 또 이렇게 하면서 뭐 좀 일어나서 네. 뭐 이 낮에 했던 거라든지 지나온 거를 이렇게 흉내내는 그런 모순도 하는가 봐요 아마. 그래서 그때부터 대금을 머리 위에 딱 놔놓고 통을 전부 놓고 그렇게 자면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네, 이생강 명인께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연주 활동을 펼쳐오셨는데요. 때로는 뭐 작곡자로, 편곡자로, 또 음반 제작가로, 또 공연의 뭐 총예술감독으로, 교육자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금부터 제 자랑을 해야 되겠어요. 네, 해주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 선배님들이 계셔서 옆에서 그분들이 저를 그 빛내게 하려고. 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저 남성생과 같아.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그 칭찬해 주시면서 또 같이 거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는 너무너무 외롭고 그래서 악기와 이 친구 삼아서 이제 예. 그러니까 저는 저 나이도 이제 부르고 다 묻습니다. 저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선생님 춘추가 어떻게 되셨는지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80곡이 넘어서 만 80 하나. 만 소띠. 예, 예. 이야, 그런데 아직도 그냥 젊은 사람보다 더 쨍쨍하게 이렇게 대금 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욕심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 욕심이 음악 욕심이 다른 욕심은 또 없으시잖아요. 왜 없겠어요? 누구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음악 이 그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국악이라는 것은 국민의 음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단소 하나라든지 무엇을 하나씩 이렇게 또 노래하든지 춤추든지 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물려주신 그런 훌륭한 그런 그 예술이다 예술이나 전통음악은 네. 정말 끝이 없어요. 어허. 제가 아마 어떤 분이 나셔서 며칠 전에 작곡하셨습니다. 아까운 분이 나가 돌아가셨는데 네. 이제 그분보다 내가 제가 제일 먼저 1960년 네. 파리에서 유럽을 순회 공연을 했죠. 네. 예, 33인이. 아. 저는 그 반주하러 갔죠. 그 춤추는 반주하러 갔다가 그 주인공 되는 분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수술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시간을 그 때우기 위해서 단장께서 이군 저 나가서 13분 떼오라 한 것이 이 대금 산조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아, 네. 네. 이 아마 평소 뭐 꾸준한 이 실력을 이렇게 인정받고 했기 때문에 그 잠깐 사이에 가서 이제 대금 산조를 부셨는데 그 이 이생강묘이라면 바로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그 45호 이생강류 대금 산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음악학자분이 현존하는 대금산조 중에 가장 짜임새 있고 훌륭한 산조가 바로 이생강류 대금산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이생강 명인은 어린 시절부터 이 필히 대금 퉁소를 부셨고 또 당대 명인들에게 이 전수받은 기량을 다채롭게 펼쳐오셨는데 그 어려운 시절 그 어린 시절을 만났던 그 스승님들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는 기회가 찬사랑 있잖아요. 네. 그때 6.25 사변이 나서 네. 전부 부산으로 피난을 오셨다고요. 어. 저는 또 9살 때 일본에서 동영서 왔습니다. 네. 왔는데 그 전에 벌써 한 3, 4년 동안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선친한테 기초를 좀 배웠어요. 아. 우리 선친이 잘해요. 진짜. 그럼 전문 연주가셨나요? 전문 연주가 나인데 그렇게 뭐 잘 하세요. 취미로. 네. 네. 그래서 선친께 이렇게 배우시고. 예, 그러고 난 뒤에 기초는 조금 배웠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부산에 피난 오신 바람에 거기 옹기종기 이렇게 사셨단 말씀이죠. 아, 부산에서요? 지금은 누구 한 사람 만나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네, 네. 그때는 그냥 만나기 쉬웠어요. 아, 부산에 뭐, 모여 계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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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몸만 돌리면 또 아는 분이 있고. 네. 그러면 그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음악이 말 억양과 같이 네. 팔도라고 그랬죠? 네, 팔도 강산이라고 네. 서울을 기준으로 했어. 서울 기준에서 중국 쪽을 바라보는 이북. 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네. 거기를 서도 음악이라고 그러고. 네. 그럼 서울 쪽을 저 경기 음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합해서 경수도 막. 네. 그다음에 서울 이남 쪽을 통칭 남도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 또 있어요. 저 원산서부터 저 청진 함흥을 해가지고 내려오면 강릉까지 내려와서 아. 부산 저 밑에 동쪽을 바라보는 메나리. 예. 네. 그 메나리 쪽아 예, 또 그 말을 못하죠. 아주 거기는 그대로 또 구성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걸 선생님이 23분인데 그 중에서 23분. 예. 네 분은 한술 하신 분이에요. 아. 그분은 아마 누구든지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임춘행. 네, 여성국. 김소희. 네. 박녹주. 그다음에 네. 한일서.
야.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정을 해줬죠. 네. 바른음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산조라는 음악은 판소리를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산조 지대로 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예. 아, 그런 연유로 이생강류 대금산조가 그렇게 예술적이고 음악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군요. 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판소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이생강류 대금산조는 뭐 다른 산조에는 잘 나오지 않는 이런 메나리 가락이랄지 아주 독특한 이런 식임새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유럽에서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는 이생강 명인의 대금산조를 듣고 어떤 음악 평론가가 수백만 마리의 꿀벌들이 벌꿀 따는 소리와 같다 이런 평가를 한 적도 있어요. 예, 그건 이제 그 오스트리아 네. 윈 음악의 네. 도시 예. 그 윈 그 수도가 거기지 않습니까? 네, 빈에서. 예, 네. 예, 예. 아, 그런데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이 연주를 펼쳐 오셨잖아요. 이 선생님만의 그 독특한 음악적 철학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저는 제가 요 항우인데 네. 정말로 이 원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국악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 일본이라고. 그러니까 9살 때 해방대에서 돌아왔는데 그 전에 벌써 아량 도라지 민요를 배웠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돌아와서 이제 오니까 너무 관세를 해요. 그러니까 뭐 번쩍번쩍하는 색소폰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아주 뭐 아주 보기 좋잖아요. 네. 소리도 그렇고 맑고 좋고. 그러니까 우선 서로 다투어가면서 그 악기를 만져보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대나무 쪽 하나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네. 상당히 보기도 뭐 그런지 뭐 연주를 실컷 하고 왔는데도 박수 치고 했는데도 별로 얼굴 보면은 이 우리 악기가 이거 이 잘못 만드는 같이 이렇게 보일 내 눈에 보일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때 당시는. 네. 근데 이게 기어코 난 바로 잡아야 되겠다.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네. 이 우리의 국악을 이 정통성 있는 이 멋진 음악을 대중들에게 널리 지금까지도 알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의 그 귀한 대금가락 잠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팔도 음악이 다 있습니다만은 근데 산조 중에서 네. 자주머니 빠른 걸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자진머리. 예. 이 뻐꾸기가 막 날아드는 것 같고 이 스튜디오에 그리고 또 이 선생님의 대금 연주는 언제 들어도 감미로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참 뭐라고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텐데. 남 선생이 그 말씀 안 했으면 상당히 화를 낼 뻔했네요. 아. 그 제가 이걸 불어서 네. 어떤 분이 들어서. 동요를 하든지 네. 가요를 하든지 재즈를 하든지 네. 여하튼 일단 감동을 주지 않는 것은 예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악기가 단소는 악기라든지 그보다 더 적은 소금도 있고 피리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 음식이 다 톤칼라가 틀리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한번 몰입을 해서 일단 그걸 짚고 그 소리가 나와야 물어서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월이 가는 줄도 몰랐죠. 예. 배고픔도 몰랐어요 정말. 예. 아, 정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나무 신이 선생님 몸속에 딱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전통사랑 초대석에 모시기 힘든 정말 귀한 분 우리 이생강 명인 모시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의 말씀도 듣고 연주도 들어봤는데요. 선생님 오늘만 모시기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다음 주 시간에 다시 한번 나와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와주실 거죠?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네, 우리 이생강 네. 선생님과 이만 인사 나누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모셔서 또 귀한 말씀 또 귀한 연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끝곡으로 이생강 명인의 대금산조 중중머리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희 되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